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월드 블리츠 챔피언십 14라운드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4라운드 상대는 이안 네포미아치라고 이제 러시아의 그랜드 마스터인데요. 칼슨을 상대로 유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몇안 되는 이제 상대 전적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몇안 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론 이제 블리츠에서도 굉장히 또 강한 선수라서 굉장히 좀 이제 칼슨 입장에서 까다로운 상대를 이제 14라운드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를 한번 좀 같이 보실게요. 자, 일단 D4로 시작을 했고요. 자, 흑이 먼저 비숍을 익힌 대각선에 배치를 준비를 하죠. 자, 근데 여기서 D5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갔으면 이제 킹스 인디언 디펜스로 이제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D5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룬펠드 디펜스죠. 자, 이거는 11라운드에 이제 아르테미에프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제 칼슨이 100으로 이제 승리한 바가 있죠. 요거는 이제 맥심 바시얼 라그라브라고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랜드마스터도 굉장히 즐겨 쓰는 오프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먼저 잡아내고요. 자, 100이 완벽하게 중앙을 잡죠. 자, 제가 11라운드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오프닝은 흑이 이렇게 이긴 대각선을 일단은 이제 반격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준비로 일단 C5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이트랑 이제 퀸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압박을 넣을 거죠. 자, 근데 이제 아르테미에프 선수 12라운드 경기에서와 동일하게 일단 비숍을 전개하고요. 나이트를 이렇게 E2에 배치를 해서 요 지금 요 대각선을 이제 수비를 하죠. 자, 여기서 지금 백 입장에서는 얘가 공짜라고 잡으면 안 돼요.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포크에 걸려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트로 지키고요. 자, 캐슬링 하고, 자, 비숍 나와서 요 지금 D4가 굉장히 중요한 칸이에요. 흑한테는 뺏어야 되는 땅이고, 지금 백한테는 지켜야 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집중 포화가 이제 집중이 될 겁니다. 자, 나이트 와서 또 공격하고요. 자, 그리고 자, H4가 전진을 하죠.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아르테미에프 선수와 경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때도 이제 퀸이 나왔고요. 자, 캐슬링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아르테미에프 선수는 12라운드에서 비숍을 전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안 네포미아치 선수는 자, 룩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지금 D4를 다시 한번 공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백이 전진을 일단 망설이고 있는 게, 그럼 이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중앙의 자리를 잡아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 대각선이 지금 열린 데다가 나이트가 좋은 자리를 또 잡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백이 바라는 상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은 퀸이 먼저 나와서, 자, 룩이 지금 자리를 떴기 때문에 요 지금 F7을 노리는 거죠. 비숍과 지금 퀸을 이용해서 공격을 진행을 했죠. 자, 일단 수비를 먼저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이 공격을 전개를 시작을 합니다. 자, 요 시점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봤을, 그 실시간으로 대회를 봤을 때, 네포미아치 선수가 되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거든요. 왜냐면 자신이 지금 원한 바로대로 진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첫째로 상대한테 중앙 전진을 내주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이트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지금 수가 하나가 있긴 한데, 자, 그러면은 그 새를 이렇게 폰을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나이트가 비숍을 잡으면 일단 체크가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폰이 하나가 지금 흑이 뺏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 지금 백의 폰 전진을 너무 쉽게 좀 내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을 지금 백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일단 비숍으로 잡습니다. 자, 여기서 폰으로 잡게 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게, 아까랑 좀 상황이 다르죠? 얘가 지금 이쪽을 잡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나이트가 나오면 여기 있는 비숍이 이제 잡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비숍으로 잡는 게 좋은 선택이죠. 자, 나이트가 넘어오고요. 자, 여기서가 이제 좀 승부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중요한 분수령인데, 자, 일단 룩을 전개를 했고, 자, 여기서 흑이 정말 좋은 수를 뒀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이안 선수가 되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했는데, 자, 이 수를 보고 나서 이번엔 칼슨이 좀 고개를 젓고 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분짜리 블리츠 경기니까 여기서 한 칼슨이 한 1분 정도 생각을 좀한것 같아요. 1분 좀 넘게. 왜냐면은 그만큼 좋은 수였고, 자, 이걸 통해서 지금 100의 이점이 거의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100이 중앙을 좀 잡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쪽 대각선으로 압박이 좀 들어가고 있고, 자, 그리고 이쪽, 그러니까 아르테미에프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주요했던 요 H폰이 지금 상대 폰을 잡거나 혹은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또 준비까지 마쳤어요. 지금 이쪽 킹사이드 쪽에서 반격은 사실 요 비숍들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 굉장히 좋은 수를 두면서 경기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게 되죠. 자, 그 정답은 바로 여기서 C4를 두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얘는 잡히는 폰이에요. 지금 나이트 하나만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잡힐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얘가 잡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예를 들면 뭐 룩이 교환되고 나서 자 얘를 잡으면 룩이 교환되고 나서 자 얘를 되잡겠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보면 지금 백이폰이 하나가 많은 건 맞지만 지금 처럼 열린 포지션에서 지금 흑한테 지금 비숍상을 내주게 되죠. 게다가 여기 있는 폰들은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고 지금 보시면 자 비숍을 전개하면서 지금 퀸 사이드 쪽에 전개가 끝났죠. 이제 다음 수에 룩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C3 폰을 노리고 들어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요거를 잡는 게 지금 백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아마 흑이 다른 수를 두고 뭐 비숍을 전개했다거나 뭐 다른 수를 뒀다면 이제 백이 이렇게 C4를 그냥 닫아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주지 않았죠. 자, 그러면 그 전수에는 왜 이제 C4를 두지 않았느냐? 뭐 사실 둘 수도 있었는데 요건 좀 불편하긴 하죠. 왜냐면 지금 비숍이 요 룩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룩을 전개를 했는데 이제 이안 선수가 여기서 이제 좋은 수를 찾아내면서 자 이렇게 반격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얘를 별로 잡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니까 일단 퀸이 먼저 빠지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흑의 기물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여기 F7에 대한 이제 공격이 더 이상 끝났고 상대 퀸도 지금 뒤쪽으로 물러났죠. 저 퀸이 먼저 뒤쪽으로 들어가고요. 자 공격을 시작을 하지만 나이트가 이제 서서히 공격을 시작을 하죠. 여기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도 있습니다. 자, 비숍으로 수비를 하는 걸, 자, 비숍 교환으로 그냥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흑의 기물들이 서서히 이 C4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밀려들고 있습니다. 자, 퀸으로 일단 막아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비숍도 나오죠. 자,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좋은 자리들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흑의 기물들이 좋은 자리를 뺏으러 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들을 안 잡고 그대로 두면은 오히려 자신이 그 자리를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교환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대량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까 지금 흑의 폰 구조가 약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킹으로 수비하고 나면 이거를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지금 퀸이 교환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 큰 공격을 만들 수가 없죠. 자, 포크를 당하지만 일단 룩을 교환하고요. 자, 이쪽에 지금 빗폰을 공격을 하죠. 자, 이거는 이제 가뿐하게 수비를 하고요. 자, 킹이 올라와서 나이트 공격하고요. 나이트가 들어가서 여기 C폰을 잡고, 자, 서로 간에 요 시점에서 이제 경기는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이트가 교환이 되고 나면 지금 폰이 총 4개만 남은 시점에서 자, 지금 요 정도 수준의 이제 그랜드마스터 사이에서 사실 룩엔딩이고 폰 숫자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무승부가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인정을 하는 거죠. 아마 뭐 상대가 한 2600대 그랜드 마스터였다 그러면은 칼슨도 그렇고 이제 네폼니아시 선수도 그렇고 이제 아마도 승리를 위해서 계속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워낙에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실력을 또 알고 있으니 어쩌면 자신이 질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일단 무승부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초반에 이제 그룬펠드를 상대로 칼슨이 일단 주도권을 잡았었는데 요 아까 강력했던 C4 요 폰수 하나로 지금 상대 100의 전진을 완전히 밀어내고 이제 흑이 이제 균형을 다시 찾았죠. 이런 수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라운드는 마무리를 하고요. 스탠딩을 보여드리면 13라운드까지 지금 칼슨이 이제 11점으로 1등이었고 히카루 선수가 10점이었거든요. 자, 14라운드를 보시면 이제 칼슨은 비기면서 11.5점이 됐고 자, 히카루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점으로 0.5점 차로 지금 바짝 쫓게 됐습니다. 자, 그 뒤를 이제 10.5점, 그리고 10점 해서 지금 이제 다른 상위권 선수들이 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안 네포미네시 선수는 지금 여기 5위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14라운드 경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그러면 15라운드 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